이대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특징 종목 세 가지 추려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또 선별해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주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산주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실적과 함께 잘 갑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방산주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 한화 시스템이 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률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또 상승폭이 가장 크네요. 한화 시스템은 A사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투기의 눈입니다. A사, AESA. A가 액티브고요. E가 일렉트로컬리, 그리고 S가 스캔드, A가 어레이입니다. 우리 그 레이더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아예 뭐 관심 없으시는 분들 빼고는 이렇게 막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샘으로 튀어나와갖고 무슨 거미줄처럼 생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레이더로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런 장난감에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레이더를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움직이잖아요. 표적이 어디 있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식이죠. 기계식. 근데 지금 일렉트컬이라니까 이건 전자식이에요. 움직일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정말 작동 원리를 무슨 우리 공학 방산 기업 사람처럼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도 모르고요. 자, 이 레이더가 기계식이면 이렇게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적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적이 막 여러 수천 명이 수천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전자식은 A사 레이더는 뭐냐면 그냥 빔을 쏩니다. 그 아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에 그 동그란 데다가 그러니까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겼잖아요. 앞에가 무슨 더듬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 더듬이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전자빔으로 싹 쏘는 겁니다. 빔을. 눈엔 보이지 않죠. 전자빔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자빔을 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적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투기 기종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미군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예를 들어 북한 전투기라고 하죠. 뭐 북한이랑 적이니까요. 우리는 적군이니까. 그래서 적군이 한 세 대가 있다. 근데 걔네는 다 기계식 레이더를 써요. 그러면 미국이 이길 수가 있어요. 미국 전투기가. 왜냐면 미국 전투기 A사 레이더는 세 대를 동시에 파악해갖고 세 대에다가 미사일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 찾아야 돼요. 미군 전투기가 어딘지 그 찾다가 시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A사 레이더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이라는 한글로 표현하면 이건데 어쨌든 전투기의 눈인데 빠르게 목표물을 타겟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탐내겠죠.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보다는 당연히 전자식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거를 안 주죠. 우리 원자력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번에 체코 원전 따내긴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수출하려면 뭐 그 나라에다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수출할 때 로열티도 줘야 되고 그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기술을 다 미국 아니면 주변에 몇몇 국가들만 강대국들만 갖고 있어요. 2015년에 미국이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 미국은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형 전투기 KF-X 지금 KF-21이 나오고 있죠. KF-X 사업 관련해서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 협력은 해주겠지만 그때 A사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이거랑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이 4개 제머라고 불리죠. 이 4개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도 결국 A사 레이더를 미국 거를 쓴다면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도 그렇거든요.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 못해서 그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그 엔진을 개발해야지만 우리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지금 KF-21 보라맨가 그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하죠. 근데 그 핵심 심장인 엔진이 미국 회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투기를 마음대로 못 팔아요. 국산 전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작 국산화를 하려면 부품이 다 국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체에
기술이랑 국산화 지속 추진 기술로 지금 그 착수를 해서 4년 만에 성과를 냈는데 2020년 8월 달에 순수 우리 기술 만든 A사 레이다 CJ-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거를 만들어냈다.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소식이 나오는 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랑 업무 협약 체결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게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랑 협약을 맺는 거예요. 2022년부터 그게 시작되거든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거죠. 레오나르도가 하나 시스템이랑 2022년에 항공기용, 이건 전투기용은 아니고요. 항공기, 항공기용 A사 레이더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이죠. 이 레오나르도랑 A사 레이더 선행 모델 수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공기용이 아니라 경공격기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FA-50 경공격기라는 게 폴란드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건데 가볍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굳이 공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직접 때릴 필요가 없고 때릴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냥 방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를 칠까 봐. 그래서 경공격기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거. 그래서 지금 경공격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요거를 지금 레오나르도랑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또 레오나르도랑 경공격기 A사 레이더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올해 들어서 5월 달이죠. 지지난 달에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A사 그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 매출 원가 비중이 안테나가 50% 차지하는 중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이 지금 레오나르도랑 같이 만드는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이 중에서 안테나를 공급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국산화된 A사 레이더를 글로벌 수출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의 발걸음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달이죠. 바로 6월 달에 지금 소식이 나온 게 공랭식 A사 레이더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이 워낙 많아서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랑 지금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랑 항공기용이던 전투기용이던 경공격기용이던 A사 레이더를 다 같이 개발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던 국산 A사 레이더의 기술과 그리고 안테나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전투기 중에 지금 기계식 레이더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식 레이더를 달면 세대로 싸워도 이 전자식 레이더 단 한 대한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를 전자식 레이더로 바꾸고 싶겠죠. 그리고 비싼 완전 제대로 된 전투기보다는 그냥 경공격기형 전투기면 되죠. 가벼운 거. 일단 국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랭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수랭식이어서 물에 담궈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공랭식에서 수랭식으로 복잡해지고 있죠. 지금 전투기는 반대예요. 수랭식에서 공랭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랭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공격기에 들어가기가 적합한 레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5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A사 레이더 기술을 줄 수 없다. 우방이지만 그건 너무 핵심 기술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안 주니까. 그때 줬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안 줬으니까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이 이때 LIG 넥슨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랑 이런 성과도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 이쯤에 우리나라랑 레오나르도랑 같이 만든 이 A사 레이더가 전 세계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수주로 지금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제 후속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피스가 그동안 뭐 천무라든가 이런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눈도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하나 시스템이 드론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김포공항에서 이때 택시 타고 날아올 거예요. 지금도 있죠. 32만 원 내면 올 수 있어요. 좀 비싸서 안 오지만 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전투기의 눈 아니면은 뭐 자주포의 눈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모든 어떤 그 공격 아이템의 눈을 담당하고 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을 센 사람도 눈 안대를 가려놓으면은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만드는 한화 시스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고점 돌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으로 갈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산 부품주로서의 긍정적인 점만 증권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장 후에 역사적 고점을 새롭게 돌파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마크 로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기업이기도 한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강화했을까요? 네, 마크 로젠도 요즘에 굉장히 이것도 레거시 무슨 열풍인가요, 여기도? 네. 지금 이 황우석 박사 시절에 부각이 됐던 기업인데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바이오를 제패하고 이런 꿈에 젖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마크 로젠이 움직였었거든요. 그 뒤로 20년 동안 완전히 잠잠했어요. 지금 얼굴이 싹 다 바뀌었죠. 그전에 셀트리온이 있었고 지금 HLB,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이 돼버렸고 마크 로젠은 완전 무슨 뭐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가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게 왜 부각이 됐냐. 가장 큰 거는 트렌드를 읽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 지놈 스토리라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있었는데 전혀 뜨지 못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기술은 뛰어난데 요즘 MG에서 그 저전으로 간 젠지 이 세대들은 재밌고 톡톡 튀는 걸 원하지 기술이 뛰어나서 재미가 없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이라면 재미가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아직도 MBTI를 안 해봤지만 요즘에 다 물어보죠. 소개팅에서 맨 처음 물어보는 게 MBTI라며요. 저는 혈액형이거든요. 너무 오래됐죠? 별자리 아니세요? 별자리, 네. 혈액형 이런 거예요. 사수자리. 그런데 네.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MBTI가 뭐냐를 뭐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고 나는 무슨 너 티발 뭐시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하는 것에 타면은 똑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폭발력을 가져요. 그걸 마크 로젠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마이 지놈 스토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망했다면 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젠톡으로 바꿨거든요. 이름부터 카카오톡 젠톡 같잖아요. 젠이 유전자잖아요. 젠. 젠을 갖고 얘기해라. 너네 만큼 젠톡을 해라. 거기다가 예를 들어 클래시스가 처음에 슈링크가 뜨게 된 이유도 슈링크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장성규 씨가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한 다음에 갑자기 홀쭉해진 얼굴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뭐야 한 거예요 슈링크가. 근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뭐 나 혼자 산다가 예전보다 시청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바디 프로필 바필 찍는다고 거기서 막 그 저기 뭐 있잖아요 저기 박나래 씨랑 해가지고 뭐 그 팜유 많이 먹는 그 군단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거 젠톡으로 이용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옛날에 마이 지놈 스토리는 뭐 이렇게 나와요. 학술적인 얘기로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전현무 씨가 뭐가 나오냐면은 과다한 마블링 덩어리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마블링이 있는데 무슨 과다한 지방 마블링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인스타에 젠지세들이 인증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젠톡이란 것을. 그러니까 기술력은 마이 지놈 스토리랑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재밌게 해가지고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젠톡이란 게 뭐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생명보험사 아니면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 이런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젠톡이란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20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칩만 보내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게 내가 그걸 키트를 사면은 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전현무 씨처럼 뭐 내가 나는 비만에 관련 걸 하고 싶다면 비만 키트가 있고 난 탈모에 관한 거 하고 싶다. 그럼 탈모가 있고 서비스별로 가격이 틀려요. 그거를 결제를 하시면은 마크로젠에서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럼 키트에 침을 뱉으세요. 그 등기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10일 안에 서비스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지금 아쉬운 거 하나는 그거예요. 이거를 병원이랑 공유하는 건 금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원래 병원 가서 할 수 있던 것을 민간에 풀어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민간에 풀어줬는데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 네. 샌드박스 완화라고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탈모에 어떤 유전체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크로젠에서 받은 요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불법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 샌드박스 완화로 해서 풀어주면은 네. 마크로젠은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걸맞는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마크로제에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건데 정말 뭐 격세지감입니다. 아까 제가 혈액형 A를 했지만 학생들도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저 때는 뭐 다 교과서 봤잖아요. 교과서 보고 종이책에 막 코딱지 붙이고, 아니 안 그랬나요? 여기 밑에 구석에 그림 그려서 빨리 넘겨서 빨리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그런 안 하셨어요? 에이, 동그라미 색칠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네, 네. 네, 저만 이상한 네. 사람인데. 근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뒤바뀝니다. 지금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국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대요. 종이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확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전 과목, 예체능하고 도덕 빼고 전부 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답니다. 이제 종이책을 없어질 거예요. 그냥 태블릿 PC 하나씩 주고 거기서 AI로 학습하는 시대가. 다니고 싶지만 다시 다니기 싫으네요. 자,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은 뭘 하느냐. 토마토 시스템은 여기 X빌더 6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UI, UI가 사용자 환경이죠. UX가 사용자 경험입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도구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한 정보나 그래프, 차트, 표 등 요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이 X빌더로 만든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요 책가방에 메고 다니지 않고 이제는 실내화만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때 막 책 몇 개 막 실내화에 물체 주머니에 막 이거 애들이 막 힘들고 허리가 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네. 예, 편하게 이제 키도 많이 크시고 우리 잘하는 학생분들 예, 먼 미래의 새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리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대일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